마치 음악도 도입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기회를 줘야 되냐? 지랄의 기회를 주자. 지랄 리피케이션. 말은 뮤지피케이션이라 쓰고 읽기는 지랄 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진지충에 아플 때도 죽어. 그냥. 선생님이 진지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 몸살.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도에도 이런 거 파는 데 어디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예? 네? 다 있는데, 그거 파티 전문점 검색해 보세요. 파티 전문점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반가면이 좋아요. 말을 못해 이러면 반가면이 해보니까.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하옵소서? 지랄을. 선생님 저들에게 무엇을? 지랄을 허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재앙이 올 것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로도 다좀 영어로 번역이 되는 세상이잖아. 얼마예요가 영어로 뭐니? 그러면 한 번째지. 얘가 하잖아. 영어 교사는 더군다나 밥벌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회를 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 온갖 지랄을 할 기회를 줘. 다 같이. 마마 저들에게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옵소서! 올겨울에 우리 화두가 내년에 수업에 애들이 지랄하게 기회를 주자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것이 아니라 이미 재앙이 왔습니다. 전국이 왜 교실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냐? 지랄을 못하게 하는 거야. 더군다나 장마철에 애들 아각대는 거 기억나시죠? 애들은 제가 캠페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무실이나 특별실은 전부 4층으로 올려. 1층은 전부 다 애들에게 돌려줘야 돼.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뭘 해고 들어와야 돼? 지랄을 해고 와야 돼, 지랄. 그래서 학급비 10만 원을 대부분 다 공사하는데 쓰고, 나중에 공값이 없어서 나 벼룩시장 하자, 야. 집에서 바람 빠진 공 갖고 와. 그래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게 애들이 공감과 배려를 하는데 엄청 애들이 착해져. 학급 운영도 지랄. 노력 공부.